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성격 유형별로 내가 좀더 편안하고 재밌게 받아들이는 학습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MBTI를 통해서 내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음악 숙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런 학습 분위기,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MBTI에서는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고형은 이름에서처럼 약간 논리적인 근거, 어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그런 과제를 선호하고 실제 그런 학습 분위기를 더 좋아해요. 정서적 개입이 적은 분위기에서 집중을 잘하고 또 공정하고 원칙적인 선생님이 나랑 잘 맞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고형은 칭찬을 할 때도 그런 감정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만져주기보다는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감정형은 논리적 근거를 말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관계나 그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유형이에요. 또 사람들한테 기여하는 과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따뜻한 그런 수업을 좋아해요. 또 어떤 선생님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아, 저랑 친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선생님을 되게 따르고 좋아해요. 그래서 감정형 친구들은 칭찬할 때도 물론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을 때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음악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배워야 될까? 내가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면 평생 동안 음악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